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려요. 오늘은 간단하게 쌈 싸먹으려고 하거든요. 이거는 콩고기거든요. 이거를 불려서 제육볶음 비슷하게 해서 싸먹어 같이 먹어요. 이걸 불려서 약간 하고 나면 양이 엄청 나거든요. 양념은 간단해요. 양념 진짜 간장 두 개. 오호이. 이제 간장 두 개, 고추장 두 개. 이렇게 브로콜리 대도 겉에 부분만 자르고 이렇게 손질해서 먹으면 부드럽거든요. 저희가 깻잎 같은 것도 좋아해서 그것도 같이 넣어서 먹을게요. 엄청 빨리 잘 뿌네요. 쌀이 엄청 더 빨리 뿌는구나. 얘가 찹쌀 콩고기? 얘는 콩 그냥 콩고기 같아. 아까랑 진짜 많이 차이 나잖아요. 지금 하나씩 이렇게 본 거 보면은 엄청 크고. 하여튼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.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제가 깻잎을 좋아해서 혹시 있으려나? 맵긴 한데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육볶음 이렇게 끝입니다. 콩고기 제육볶음 맛있어 보이나요? 구독자분들이 가끔 뭐 재료들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잘 해먹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두 가지 초무침에 먹으려고 하거든요. 도라지를 지금 쓴맛을 빼야 되는데 검색해보니까 그냥 몇 번 씻은 다음에 설탕에 그냥 절여놓으면 쓴맛이 딱 빠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설탕이 잘 버무려주도록 이렇게 한 2, 30분 냅둬 볼게요. 좀 절여주는 동안 양념이나 얹어 볼게요. 양이 많아서 많아 보이는데 도라지가 1kg 정도 있어서 간장 둘, 셋, 넷. 식초는 저희가 시큼한 걸 좋아해서 싱거운 걸 좋아해서 많이 넣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. 설탕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섯 개 일단 넣어보자. 도라지만 넣고 먹으니까 오이도 그냥 하나 있길래 이렇게 썰어서 설탕이랑 소금이랑 넣어서 절여서 같이 곁들여서 먹을게요. 그리고 이게 도라지인데 아까 설탕에 재우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하면 물이 다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지금 먹어도 하나도 안 쓰고 오히려 설탕 때문에 달더라고요. 헹굴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양념이랑 해서 무칠 거거든요. 절임물이라 이렇게 뻑뻑한데 무치면 괜찮아지거든요.
저희가 먹을 거니까. 뭐 다들 뭐 마늘이나 뭐 양파 넣어서 드시는데 뭐 안 넣어도 거의 뭐 요리는 거의 소스 맛이잖아요. 색깔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. 맛은 맛도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입맛에는 맛있어요. 맛있다. 소리도 들리시나? 이것도 맛있게 잘 된 것 같고 도라지도 쓴물이 잘 빠져가지고 잘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. 그럼 저녁은 이걸로 이렇게까지 뿌리면 이렇게 더 먹으면 적더라고요. 그럼 오늘 저녁은 이게 메인으로 이렇게 식사 맛있게 하세요.